에너지. 안녕하세요, 호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톡을 이제 콘텐츠 포토안워드닷컴 포토 안에 또 다른 콘텐츠로 자리를 잡으려고 해서 내일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다른 친구, 뭐 다른 분들이, 지인분들이 아 괜찮다, 신선하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12시가 넘었지만 나름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어제하고 오늘 제가 미친 듯이 사실은 운동을 했어요. 미쳤다기보다는 가볍게 했죠. 그냥 뭐 산책 수준이죠. 산책 수준. 어제 한 21km를 걸었고요. 오늘 한 키로수는, 오늘 키로수는 잘 모르겠네요. 어제 한 28,000 걸음, 오늘 한 38,000, 한 300 걸음 걸었어요. 오늘은 한 30km는 넘었겠네요. 그런데 걷다가 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사실은 이 아이디어라는 거는 어떤 검증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거를 비즈니스화 하기 전에, 근데 제 이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에 좀 좋은 방향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방송을 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즘은 사람들이 맛집이나 아니면은 사람이 몰리는 어쨌든 그런 장소를 가는 걸 굉장히 꺼리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대전에는 계룡문고라고 있는데, 뭐 대전 분들 다 아시지만 그 사람들이 워낙 안 가니까 예전보다 이렇게 매출이 썩 좋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CCTV 영상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수를, 가령 예를 들어서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CCTV 영상이 너무 뚜렷하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대략 봤을 때 많지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점을 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서점뿐만이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4월달을 생각을 했었는데, 4월 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국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해외 쪽, 미국이나 유럽 쪽에 지금 상황을 봐서는 우리가 빨리 종료가 돼도 어느 정도 이게 종료가 되는, 진전이 되는 상황이 오려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사회적 고립, 지금 현재 이런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를 조금 줄이자,
뭐 종교적인 모임도 그렇고 뭐 단체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이 자영업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쇼핑몰도 그렇고 여러 가지죠. 사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 빼고는 직접 이 몸으로 몸이 직접 가서 뭔가를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다 타격을 받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소비자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소비자이지만 나중에는 또 반대로 소비자가 아닌 거죠. 제가 말을 좀 말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 지금 사실 12시가 훨씬 넘었네요. 조금 전까지 12시까지 계속 걸었어요. 그래서 피곤하네요. 하지만 이거는 꼭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대로라면 컷컷 편집을 해서 딱딱 맞게 다시 촬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하루 24시간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선 그게 CCTV로 고객이 누군가가 그걸 볼 수 있게끔 한다면 사전에 미리 볼 수 있다면 미리 가서 가기 전에 그거 볼 수 있다면 미리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이 미리 섣불리 당연히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안 하고 가겠죠. CCTV가 아니더라도 뭐 또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그 해당 뭐 서점이든 식당이든 뭐 이런 거를 우리 현재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 외에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고 여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브레인스토밍이 됐든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뇌가 잠시 지금은 정지되어 가는 중인가 봐요.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약 문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예약 문화나 이런 거는 정말 맛집이나 아니면 호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에만 예약 문화가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면에서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약간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조금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를 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약 문화 정착에 많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제 말씀 드리는 걸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널리 영상을 안 보더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해서 포토안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